네. 아, 이게 얼마 만입니까? 아유,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방송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저 지금 별 씨가 결혼하신 지가 한 3년 됐나요? 이제 3년 차. 아, 2년 지났고요. 연애를 얼마나 했어요? 연애는... 숨어서 했잖아요, 숨어서. 아, 숨어서 했는데 되게 짧게 했죠. 어떻게? 저희가 2012년 3월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9월에 혼인신고 했으니까 6개월 만에. 이야, 그래요? 아니, 결혼식은 이제 11월에 했고. 아니, 왜 이렇게 서둘렀어요? 그냥 뭐 저 그때 30살이었는데 네. 적은 나이도 아니었고 남편 같은 경우는 34시니까 네. 그냥 에, 이 사람이다 싶은 확신이 들었는데 더 이상 뭐 시간을 고갈 필요 없다 우리가.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바로 결혼하자. 아, 예, 그랬군요. 그 얘기 좀 해줘요. 저 뭐요? 저 가족 잔치 하는데 갔다가 깜짝 놀라고. 아버님 그 최순 잔치에 네. 그 몇몇 지인을 하하 씨가 이제 부른 거예요. 저하고 네, 김종국 씨, 이광수 씨. 그래서 아 이제 아버지 칠순 잔치를 진짜 한 몇 명의 지인들만 해서 어느 아버님이요? 우리 하하 씨 아버님. 시아버님. 시아버님이시죠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예, 식당을 갔어요. 근데 이제 별 씨가 와 있더라고요. 아 몰랐을 때? 아 전혀 몰랐을 때. 그때 처음 이제 알려드린. 이제 굉장히 두 분 아주 그 저 친한 친구 몇 명만 알고 있을 때. 그 이제 별 씨가 와 있어서 아 아 예 어 그래 그래 별아 어 그래 그래 너도 와. 그래서 나는 아, 친한 지인으로.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한 8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었어요. 약간 칠순 잔치가 초대가수식으로. 아, 그래서 아 친하구나 별 씨하고. 초대가서 장윤정식으로 해야죠. 친해서 그냥 저도 초대받은 사람 한 명인 줄 알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종국 씨하고 이광수 씨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하하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어나서. 이제 결혼을 할 것 같다. 너무 놀랐겠다. 여자친구다. 여자친구다. 네. 그래서 아, 저도 그때 한번 놀랐는데 김종국 씨 같은 게 나 걔가 왜 그랬는지 알지? 갑자기. 아, 지가 아니 자기가 왜? 자기가 여자친구도 아닌데 그러니까 나 그 이해가 안 가요. 아. 아니 놀라긴 해도 축하해 줄 일인데 자기가 몰랐다 갑자기 자기가 서운한데 이거 여러가지 여러가지 감정이 근데 그, 저, 그 자리에 그 가장 특이한 점은 칠순 잔치였는데 아버님이 안 오셨어요. 뭐라고요? 아버님. 아버님 없이 저희끼리. 아니 칠순 잔치. 예, 이게 결혼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님 칠순이 있는데 아버님 일이 생기셔서 못 오신다고. 그래서 아버님 가운데 자리 비워놓고 저희들끼리 하고 저는 진짜 정말 제일 이상했던 식사였습니다. 안 온다고 딱. 진짜. 정말 그래서 와. 밥을 먹고 나서도 계속해서 멍했던. 도대체 뭔가 칠순인데. 진짜 재석 오빠가 밥값 예. 내주셨어요. 그날 밥값 내주셨는데 예. 되게 좀 고급 식당이었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요. 100만 원은 나왔겠다. 꽤 많이 나왔는데. 예. 그렇게, 그래서 세 번 더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모르고. 결혼 발표에 놀랐고 칠순 잔치 중이고 아버님이 안 나와서 놀랐고 계산하면서 놀랐고. 세 번 놀라서 집에 가서 뻗어서 잤어요. 그러니까 네. 시간 되니 우리 엄마 생신인데. 아, 제가 알죠. 제가 알죠. 아, 배 터지게 먹어야 되겠네.